대바. 대바군이죠. 대바. 좋네요.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자손에 경사가 있고 내 운이 들어있는 해예요. 이번에 신축년 소띠잖아요. 네. 선생님이 또 미리 일러주신 띠로 소띠분들이 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띠가 좋은 이유, 뽑아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1997년생들은 힘든 고비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시험을 봤다고는 해도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없었을 뿐더러 마음을 졸이면서 그 기운 자체가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힘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1985년 을축년 이분들은 신축년 해에 들어서 운 자체가 들어와요. 대박. 대박이죠. 대박. 좋네요. 그리고 뭐를 해도 문서 하나를 잡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네. 그러니까 그 문서 꼭 잡으시고 결혼 못하신 분들은 가정도 가지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나이가 37이잖아요. 네. 이게 7이라는 숫자 때문에 네. 좀 좋은 운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37부터 해가지고 그 운이 들어오는데 성주운이라고 그 가택신이에요. 그 운 자체가 따르면서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자손에 경사가 있고 내 운이 들어있는 해예요. 그리고 1973년 개축년 소띠는 마음고생, 몸고생 그리고 금전을 번다고 해도 금전이 많이 나가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축년에 들어서면서 이분들 또한 운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은 다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황금 무지개 한번 노려보세요. 황금 무지개라면 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더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금전이든 뭐든. 네. 그동안에 금전을 가졌다면 잃어버린 분들도 많았을 거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신축년 해에는 가져가는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차곡차곡 곳간에 쌓일 거예요. 근데 나이가 49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홉 사람들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사람들의 네. 그 인식이지 아홉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거 대박나게 가져오시라고요. 좋네요. 네. 좋은 띠로 네. 그리고 1961년 신축년 소띠는 전에 구축년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시 신축을 하듯 건물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마음도 여유로워지면서 풍족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쌓인 감정 자체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신축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마음 자체가 여유로워지면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넓어질 거예요. 기운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화이팅 할게요. 좋네요. 선생님 이렇게 소띠분들 나이대별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띠분들이 네. 삼재인 띠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띠로 뽑아줬어요. 근데 삼재라고는 해도 악삼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운 자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운 자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구축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신축년 2021년도에는 화이팅 할게요. 그러면 이제 대운이 좀 들어오는 띠가 소띠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일 좋은 띠예요. 제일 좋은 띠요? 네네. 그럼 이 대운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운이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대운이 들어와서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 잡으려면 어떻게 소띠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놓쳤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